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개미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5개월 전에 석고사육장을 만들어서 짱구 개미를 선물을 받아서 이 안에다가 여왕개미를 무려 10마리씩이나 넣습니다. 자, 여기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굉장히 많이 기르고 싶어서 이 석고사육장을 만들 때 방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우와, 여기 있다. 방 한 네다섯 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자, 그런데 우선 제가 그때 여왕개미는 복수군체로 할 수 있어서 여왕개미를 무려 10마리씩이나 넣었는데요, 여왕개미가 잘 있는지 한번 우선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친구들이 여왕개미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내 눈엔 7마리인가? 하여튼 우선 7마리라 하고 옆으로 살짝 옮기면 여기 3마리, 야 해가지고 와 총 10마리,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었네요. 굉장히 신기했던 거는 우리 여왕개미 친구들이 같이 알을 낳고 같은 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별하지 않고 알이랑 애벌레를 다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보면은 지금 애벌레를 물고 가는 짱구개미가 있네요. 원래 지금 시즌에는 이제 동면을 하기 위해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 친구들을 슬슬 동면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이야, 일개미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정찰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진동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건드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움직이는 건데,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친구들에게 제가 먹이를 사실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이야, 머리가 굉장히 큰 친구들도 있어요. 야, 듬직 케어. 오, 허리가 굉장히 짤록한 게 특징입니다. 오, 반갑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 더 있는데요, 짱구개미는 복수도 되지만은 바로 씨앗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개미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 바로 이꿈개미인데 제가 국립생태원 가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은 입을 모아서 버섯을 키워서 먹는 굉장히 특이한 개미 중 하나인데 이처럼 씨앗을 먹어서 바깥에 남은 찌꺼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자, 제가 상추씨랑 이거 하나 동글동글한 건 무슨 씨앗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씨앗을 준비했거든요. 이거를 좀 넉넉하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짱구개미 한 마리가 씨앗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짱구개미는요, 씨앗 한쪽 끝에 달려있는 젤리 상태의 지방질 덩어리인 엘라이오솜 부분만 먹고 씨앗을 그냥 버리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씨앗은 엘라이오솜 분이 빼져도 싹트게 되는데 짱구개미의 습성 때문에 식물 분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짱구개미가 발견된 곳 근처에 가면은 꼭 짱구개미가 좋아하는 것만 있다고 하네요. 그쪽에 군체를 이루는 거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씨앗을 옮기는 것도 약간 힘들어 보일 정도로 두 마리도 옮기고 한 마리도 옮기고 그러는데, 보통 일개미의 크기는 4에서 5mm, 여왕개미는 7에서 8mm로 1cm도 안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애기 똥풀이나 제비꽃이나 깽깽이 풀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와, 어느덧 거의 10마리 가량의 짱구개미들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큰 걸로 봐서는 씨앗을 옮기기 위해서 발달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 물어가지고 땅에 떨구는 모습인데 이쪽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고 1차적으로 여기다 모아놓고 나머지 다음에 옮기려고 하나 봅니다. 와, 무거우니까 그냥 같이 떨어지네. 어쨌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짱구개미를 제가 이번 연도엔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번식이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작은 사육장이지만 이 친구들은 원래 자연에서 최소 1m에서 깊게는 5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개미과이고요, 자연 속에서 한 마리가 이렇게 군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하는 경우가 생존 확률이 높다고 해서 자연 속에서도 여러 군체가 한 번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와, 어쨌든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들을 제가 내년에 1000마리고 10000마리고 어마무시하게 군체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먹이가 없어서인지 꽤나 욕심이 많은가 봅니다. 더 줬다가는 쓰레기장이 너무너무 빵빵 터질 것 같아서 저거를 다 소화해서 먹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때 줘야겠어요.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씨앗을 엄청나게 빨리 옮기고 나서 또 찾는 모습이네요. 와, 먹성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씨앗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려엉개미에게 약간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냥을 해서 먹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씨앗을 주로 먹기 때문에 씨앗이 굉장히 많이 수확이 되는 11월 달에 가장 활발합니다. 다른 개미들과는 조금 반대인 성향인 거죠. 여기까지 씨앗을 옮겼어요. 어쨌든 이렇게 방 맞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여기 최종방은 깔끔한 거 봐서는 거의 쓰지 않았네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몇 개월 뒤에 우리 짱구 개미들이 알이랑 애벌레가 많이 생기고 번식이 많이 될 때,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에 씨앗을 이렇게 모았네. 야, 그만 좀 옮겨라 얘들아. 어쨌든 이렇게 작은 사육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비롭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친구들이 더 증식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